그럼 제가 이제 음악 생활을 할 때 가수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 호흡법이 있는데 네. 그 호흡법을 조금 알면 다가가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전문적이진 않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. 네. 호흡법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냥 기능적인 호흡법이 있고 네. 또 하나는 숨결. 네. 숨결이 있어요. 네. 자, 숨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. 네. 지금 우리의 춤들 어때요? 우리의 춤들 보면 숨결이 다 살았어요. 희노애락이. 네. 기쁘면 어때요? 기쁘면? 기쁘면 어깨춤이 덩실덩실. 네. 숨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. 호흡이. 그리고 감동적이면 어떻습니까? 가슴이 뭉클하죠. 네. 크, 가슴이 뭉클해서 탁 노래 부르죠. 네. 그리고 무서우면 어때요? 막 억울하네요. 등골이 오싹하다. 네. 호흡이 뒤로. 오! 웃어. 그리고 막 화나면? 화나면 얼굴이 울락불락. 뚜껑이 열리죠. 네. 그렇죠. 화나면 그냥 팍 올라가죠. 그냥 위로. 네. 어? 그럼 좌절하면 어때요? 좌절. 네, 밑으로 촥. 자, 결국에는 그 숨결 안에 노래가 그 숨결에 다 들어있습니다. 때에 따라서는 한 곡 한 곡에 기쁜 노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 곡 안에 다 들어있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그런 거를 유심히 한번 이건 어떻게 불렀을까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럼 이제 기능적인 거를 좀 가르쳐드릴까요? 아주 간단해요. 복식호흡이라고 말씀드리셨죠? 네. 어딜 가든지 다 복식호흡이래. 근데 복식호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냥 배로 쉬세요. 이렇게 들이마실 때 배를 내밀고 배 뜰 때 그냥 배를 밀고. 이건 어차피 어린아이들은 다 복식호흡을 해요. 잘 때 보면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. 그리고 또 만화책 보면은 산적들 보세요. 배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때도 그래요.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면 이거는 건강한 겁니다. 네. 호흡은 내리면 내릴수록 건강해요. 네. 막 뛰었는데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지 배가 터지려고 그래요? 그만큼 내리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어때요?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그러죠? 네. 숨이 여기서 넘어가요? 아니요. 여기서 넘어가요. 네. 숨은 오를수록 더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. 네. 하루에 명상을 하든지 네.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배로 네, 배로 하세요. 네, 배로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이거는 그냥 평상시 하세요. 네. 건강에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음악을 들으면서 박수를 크게 쳐주십시오. 네.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. 네. 건강해져야 더 많이 활동할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자, 사회적인 면역력을 기릅시다. 네. 사회적인 면역력은 정신 면역 그리고 건강 면역 그리고 재산도 있어야 되겠죠? 그거 빼놨다 혼났어. 건강은 꼭 지키시고요. 네. 중요한 게 정신적 면역이에요. 네. 정신적 면역. 네. 정신적 면역은 뭘로? 음악을 처방합니다, 여러분들에게. 네. 음악으로 무조건 정신적 면역을 네. 하십시오.